오프라인 캠퍼스가 없는 대학 미네르바 스쿨이 미래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죠. 최근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 선포식을 갖고 21세기형 대학 교육 선도에 나섰습니다. 20여 년의 사이버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학 교육 흐름을 주도할 글로벌 사이버 대학을 이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학 교육 형태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캠퍼스가 없는 미네르바 스쿨이 대표적입니다. 벤 넬슨이 만든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 스쿨은 전 세계를 돌며 실무 경험을 쌓게 하는 능동적 교육을 실천하는 대학으로 개교 이래 미국 명문대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대학 교육 흐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최근 글로벌 사이버 대학은 국내 최초로 K-미네르바 대학 선포식을 갖고 21세기형 대학 교육 선도에 나섰습니다. K-미네르바 대학은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류 문화와 뇌교육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은 또한 선포식에 앞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ICT 위원회와 특성화 추진 위원회 등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네르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반영하면서 한국적인 특징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네르바 스쿨 모델과 20년 역사를 가진 한국 사이버 대학 노하우 결합을 바탕으로 21세기 한국이 주목받는 한류 문화 및 내교육 자산을 갖춘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한국형 미래 혁신 교육 모델인 K-미네르바를 선도해 가고자. 글로벌 사이버 대학은 뉴질랜드와 일본 등 해외 학습관, 국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